자, 여러분. 자, 아까 보여드렸던, 자, 고광나무예요. 여러분들, 오이순 나물로 불리는, 아, 고광나무. 자, 여기 꽃이 폈어요. 꽃을 보여드릴게요. 흰 꽃이 아주 예쁘거든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꽃이 크기가, 자, 제 손을, 엄지손가락 기준으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꽃의 크기가 상당히 큰 편이죠? 제가 아까 구슬만 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딱 그 크기네요. 안에 이렇게 노란 술들이 달려있고. 자, 그래서 향을 한번 맡아볼까요? 잠시만요. 향기도 좋아요. 향도 좋고 꽃도 예쁘고. 아, 또 수용도 나무가 크지 않아서 이렇게 화초로 이용하셔도 좋고, 또 나물로서 오이 맛이 나는 그런 특징적인 나무이기도 하죠. 자, 뭐 이제 꺾꽂이도 제가 잘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꺾꽂이 해서 개체수 늘려서 이렇게 한번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광나무 꽃 보여드리면서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산에 나는 고들빼기. 바로 이 고들빼기입니다. 자, 이 고들빼기의 특징. 자, 이렇게 잎에 까만 점들이 이렇게 있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거의 대부분 다 이런 형식입니다. 물론 없는 것도 간혹 있을 수 있지만 거의 90% 이상 다 이렇게 검은 점들이 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줄기는 이렇게 다 붉은 빛을 띄고 있고요. 아, 잎이나 줄기를 잘라보면 흰색 유액이 나오죠. 아이고,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쓴맛이 일반 고들빼기에 비해서 더 써요.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예, 그래서 이걸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것도, 아이고 침 나오네요. 쓴맛 생각하니까. 지상부를 고들빼기처럼 나물로 이용하셔도 되고요. 자, 대가 이 정도 올라오게 되면, 이것도 뿌리가 발달이 되어 있는데, 뿌리가 대가 올라오게 되면 안에 심이 생기죠. 그때는 뿌리는 이용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뿌리를 이용할 때는 아주 초봄에 일찍 이제 뿌리잎들이 막 올라올 때 딱 확인을 하시고 뿌리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고들빼기처럼 고들빼기 김치를 담으셔도 아주 좋죠. 자, 검은 반점이 있는 이 고들빼기, 이거 재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침 나오네요. 자, 이 고들빼기 소개해 드리면서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나는 누굴까요? 자, 요것도 추억이 아마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나물로서 약초로 아마 어릴 때 많이 이용들 해 보셨을 겁니다. 바로 삽주입니다, 여러분. 삽주. 아, 개인적으로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어머니하고 이 삽주의 어마어마한 군락지를 만나서 정말 엄청난 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쌈으로 식구들하고 같이 먹을 정도로 많은 양을 채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다 커가지고 성인이 돼서 어머니랑 한번 거길 또 간 적이 있었는데, 환경이 바뀌었는지 다 없어졌더라고요. 자, 요 삽주는 발견하시려면 요거는 약간 좀 건조한 그런 그 산에서 주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보라색 꽃이 피죠. 꽃도 상당히 예쁘고. 그리고 이제 뿌리는 우리가 이제 약초로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뿌리를 뭐 창출 또는 그 백출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용을 했었는데, 이게 좀 이제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뭐 백출은 없고 창출, 전부 다 창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요즘에 중국에서 이제 원종을 들여와서 이제 키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약용으로 이제 백출이라는 용도로 그렇게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뿌리를 예전부터 위장병의 특효 약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었죠. 꽃도 예쁘고. 저도 요거 그 장독대 옆에, 시골에 가면 장독대 옆에 어머니가 요걸 몇 뿌리를 그 키우고 계세요. 이제 어릴 적 그 나물에 대한 향수가 아마 깊어서 그러실 것 같아요. 이걸 뭐 약초로 이용하신 적은 본 적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은 양을 늘리기도 또 어려운 그런 식물이기도 하죠. 하지만 꽃이 아주 그 보라색 꽃이 상당히 예쁜, 아마 화초로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큰 꽃 삽주를 제가 얻었습니다. 큰 꽃 삽주를 얻어서 그걸 지금 우리 그 산중의님 그 밭에 제가 이제 심어두고 계속 이제 관찰을 하려고 해요. 자, 위장병 있으신 분들, 요 이제 삽주의 뿌리 또는 큰 삽주의 뿌리 이런 것들 구입하셔가지고 드시게 되면 각종 위장병 고치실 수 있고, 몸에 이제 이렇게 좀 몸이 좀 약간
그 습하시고 이렇게 좀 비대하신 분들 이렇게 다이어트 효과도 있습니다. 이제 위장병을 고치게 되면 소화가 또 잘 되겠죠. 소화가 잘 되게 되면 또 뭐 두루두루 뭐 대사도 원활해지고 그렇다 보면 그런 이제 비만도 다이어트 용도로도 그렇게 이용이 가능하겠죠. 자, 삽주 이렇게 실한 것 참 오랜만에 보네요. 자, 삽주 소개해드리면서 이동. 자, 요것도 참 추억이 많은 식물입니다. 이게 오이풀이죠. 초등학교 때 이제 학교 갔다 오다가 요거 이제 꺾어가지고 먹는 게 아니고 손바닥에 막 이제 쳐요. 이렇게 꺾어가지고 막 손바닥에 칩니다. 수박 냄새 나라, 참외 냄새 나라 하고 딱 맡아보면 와, 정말 그 수박향, 그 오이향, 그 청량한 그 향이 납니다. 너무너무 신기했던 그런 풀이에요. 자, 요것도 이제 어린 순, 지금은 좀 경화됐습니다만 어린 순, 연한 것들은 이제 나물로 이용을 하고요. 뿌리는 약초로 이용하죠. 뿌리는 이제 지유라는 생약재명으로 약초로 이용하는데 저희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이제 무좀 있으실 때 이 뿌리를 다려가지고 이제 대야에 이제 넣으신 다음에 발을 이렇게 담그고 계셨던 거를 어릴 적부터 제가 봐왔습니다. 또 그런 이제 무좀이나 각종 이제 피부 질환들에 이용되는 이제 그런 민간에서 내려오는 약재죠.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약효도 상당히 우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이풀 소개드리면서 이동합니다. 자, 오후 들어서 이제 비가 멎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길 옆에 있는 계곡인데 이쪽에 잠시 나와봤습니다. 자, 나는 누굴까요? 자, 언뜻 보시면 모를 많이 닮았어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흔하게 보셨던 느티나무와 아주 유사하게 생긴 그런 식물이죠. 자, 요 나무가 바로 느릅나무입니다. 느릅나무. 이제 산에 나는 느티나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느티나무는 이제 마을 어귀나 뭐 개울가 그런 데서 많이 발견이 되고, 요 느릅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곡 또는 이제 계곡 위에 있는 능선 쪽에서 주로 발견이 되죠. 느티나무에 비해서는 잎이 좀 작습니다. 잎이 좀 작고요. 그리고 요것도 나물로도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나물로도 이용하고 떡으로도 이용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만한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잎이 작고 이렇게 아직 연한 색을 띠에도 불구하고 좀 거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나물보다는 이제 약재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느릅나무의 뿌리의 껍질을 유근피라고 하죠. 유근피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항암 약재, 4대 항암 약재에 들어가죠. 4대 항암 약재에 뭐가 있었죠? 꿀풀, 꾸지뽕, 와송, 그리고 이 유근피입니다. MBC 스페셜에서 민간 약재들 중에서 항암 성분이 많은 이런 약재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과학적으로 한번 검증을 해보자 해서 밝혀냈던 어마어마한 항암력을 가진 그런 식물 중에 하나죠. 요 뿌리의 껍질을 이용한다는 거, 유근피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뭐 귀한 나무는 아닌데 그 4대 항암 약재로 알려지면서 많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몇 배가 올랐어요 지금까지. 자, 느티나무를 닮은 느릅나무 생약명 유근피 소개 드리면서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제 고향 영상 찍을 때 그때 보여드렸던 괴불나무입니다. 괴불나무가 꽃이 아주 흐드러지게 달렸네요. 너무너무 예쁘죠? 꽃술은 이렇게 노란. 이게 인동과라고 합니다. 괴불나무는 키는 보통 한 3m를 넘지 않는 것 같아요. 큰 나무는 제가 보질 못했어요. 이렇게 작은 인동과의 식물. 꽃이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걸 이 수영도 보시면 수영이 너무 예뻐요. 이거 화단에 이렇게 한 다발 이렇게 키우시면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꽃하고 요 이제 잎은 말렸다가 차 대용으로도 쓴다고 국생종에 나와 있네요.
그리고 뿌리는 말렸다가 말라리아 치료제로 쓴다고 합니다. 꽃 너무 예쁘죠? 각 마디마디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좋은 계절입니다. 자, 괴불나무 꽃 보여드리면서 이동할게요. 자, 여러분. 자, 드디어 찾았습니다. 자, 나는 누굴까요? 자, 봄부터 가을까지 참 많은 야생화들이 펴요. 그쵸? 그 중에서 손에 꼽을 만큼 아주 아름다운 꽃입니다. 자, 요 식물. 요게 바로 백선이에요. 백선. 백선이라는 그 정식 명칭보다는 여러분들 보통 봉삼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만병통치약처럼 이렇게들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 백선의 주 효능은 바로 알레르기성 피부염의 특효인 그런 약재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로 이 다양한 약성을 나타내는 이 약재를 가지고 저를 세 채를 지신 분이 있다는 그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건 꽃이 이제 다 피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핀 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보다는 자, 요게 좀 더 많이 폈죠. 자, 그리고 또 완전히 핀 꽃은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요게 바로 백선의 꽃입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예쁩니까? 그래서 요거는 뭐 나물로서는 먹지 않고요. 뿌리를 약용을 하는데, 뿌리는 그 강한 아주 휘발성 향이 나거든요.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뿌리에 속심, 심이 있거든요. 그 심을 제거하고 말렸다가 알레르기성 피부염, 각종 피부염의 약재로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보통 술을 담아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얼마나 예쁩니까? 백선. 와, 이거는 약용은 둘째 치고 이건 화초로 기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뿌리가 사방으로 번지거든요. 그러면서 사방으로 이제 이렇게 자라는, 이제 무리지어 자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고, 자, 여기도 있고요. 이건 아직 꽃이 안 폈고요. 자, 이렇게 위에 이제 꽃대를 이렇게 올리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백선. 자, 우리는 백선이라고 불러 주셔야 돼요. 물론 이제 봉삼이라는 이제 지역명도 많이 불리고 있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되지만, 중요한 건 정식 명칭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아이고. 매발톱도 참 화려한데, 이것도 은은하게 아주 화려한 꽃이 이렇게 핍니다. 자, 그리고 자, 잎을 보시면, 자, 요거는 이제 초본이죠. 초본인데 목본 중에 북나무라고 있죠, 여러분. 북나무 보시면 이렇게 날개가 있죠. 네, 북나무와 아주 유사한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잎이 맨질맨질해요. 뒷장도 이렇게 아주 맨질맨질하네요. 좋습니다. 요거는 화초로들 꼭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꽃이 지고 나서 이제 열매 맺게 되면 그 열매를, 씨앗을 최종해서 심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백선. 알레르기성 피부염의 특효인 백선 소개드리면서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자, 바로 답이 나오시네요. 그렇죠? 이게 장대나물입니다. 장대나물. 자, 보시다시피 대가 아주 길게 이렇게 장대처럼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서 장대나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자, 잎에는 그 결각이 거의 없습니다. 둔하게 있는 듯 없는 듯. 그리고 이렇게 맥이, 흰색 맥이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와 있고요. 자, 잎은 이렇게 줄기를 감싸는 잎이에요. 그리고 마주보는 잎이 아니고 이렇게 살짝 돌려나는 듯한 이런 형식으로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꽃을 볼까요?
자, 꽃은 흰색입니다. 아, 저는 노란색인 줄 알았어요. 지금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자, 노란색은 따로 있죠. 노랑장대라는 이름의 고산 지역에 나는 그 취나무를 많이 닮은, 그리고 약간 긴 타원형의 결각이 듬성듬성 불규칙적으로 나 있는 노랑장대가 있고, 그건 고산 지역에서 나고요. 지금 보시는 장대나물은 이제 들이나 이런 야산에서 주로 발견되는 그런 식물이죠. 꽃이 뭐 보잘 것 없습니다. 아주 작아요. 아직 뭐 피진 않았는데 이렇게 흰색 꽃이 이렇게 피는 장대나물, 모가지가 길어서 장대나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봄철에 이렇게 꽃대 올라오기 전에 나물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다 경화가 됐습니다. 나물철 지났습니다. 1년 기다리셔야 합니다. 자, 장대나물 보여드리면서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독초주의보를 발령합니다. 독초주의보 발령합니다. 자, 요게 바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파리풀이에요. 파리풀. 요즘에 산행하시다 보면 뭐 전국 어디서나 아주 쉽게 발견되는 그런 식물이죠. 자, 파리풀의 특징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건 지금 잎들이 많이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그 옆에 거로 보여드리면, 자, 잎을 하나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잎 자루를 기준으로 해서 잎이 이렇게 직각으로 꺾여 있습니다. 안쪽이 하트형으로 이렇게 쭉 들어간 게 아니고 잎 자루가 있고 이렇게 직각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거랑 비슷하죠. 자, 이것도 보시면 뭐 약간 좀 도톰하게 나와 있긴 하지만 거의 직각으로 이렇게 꺾여 있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일반적인 식물들은 이렇게 긴 타원형을 이루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트형으로 들어가 있는데 반해서 직각으로, 잎 자루를 기준으로 직각으로 꺾여 있는 이 모습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자, 여기 묵은 싹대가 지금 옆에 있어요. 이게 전형적인 파리풀의 모습입니다. 자, 꽃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양 사이드로 이제 지그재그로 꽃이 피는데, 흰색 바탕에 이제 보랏빛이 살짝 들어가는, 그리고 꽃의 모양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주름잎 또는 주름잎이나 그 긴 병꽃풀 또는 산박화와 꽃의 모양이 거의 유사합니다. 자,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길고, 여기 이제 지그재그로 양 사이드로 쪼로로로로로 이렇게 흰색 바탕에 보라색 무늬가 살짝 섞인 그런 꽃이 피죠. 자, 이게 이제 파리를 잡을 때 쓴다는 거예요. 이제 밥을 이렇게 이제 진이겨 가지고 이 식물에 즙하고 같이 섞어서 놓으면 파리들이 먹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독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자, 파리풀. 자, 한 번에 기억을 하시겠죠? 잎 자루를 기준으로 이렇게 직각이 되는 이등변 삼각형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파리풀 유독식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널리 전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누구죠? 자, 이렇게 보시면 나비나물처럼 생겼는데 잎이 훨씬 크고 잎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식물이 아주 굵고 키가 크죠. 자, 그리고 특징적인 건 예의가 바른 나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콩과식물, 나물로서 이용하죠. 바로 활량나물입니다. 활량나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자루와 잎자루가 시작되는 이 부분에 이렇게 잎들이 이렇게 이건 이제 포엽이라고 하죠. 포엽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디마디마다 포엽들이 따로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활량나물. 자, 콩과식물. 이건 생으로 드시면 콩 비린내가 나죠. 이건 살짝 데쳐서 드시기만 해도 그 냄새는 없어집니다. 자, 예의 바른 활량나물 소개 드리면서 이동할게요. 와우, 여러분, 원추리예요. 원추리가 이렇게 많이 컸어요.
지금 한 6, 70cm 정도 되게 컸네요. 자, 원추리는 백합과죠. 백합과고 아주 맛있는 나물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우리 사냥초들의 중독사고의 50% 이상이 전부 다 이 원추리입니다. 이 원추리 안에 들어있는 콜히친, 코리친이라는 그 독성 물질이 중독을 유발하는데 어지럼증, 구토, 배탈, 설사 이런 것들을 동반하실 수가 있고 심하면은 병원에 실려가실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바로 그 코리친 성분은 이 식물체가 점점 자라면서 더욱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물로 이용할 때는 한 10cm에서 15cm 내외 아주 연한 빛깔일 때 그때 이제 이용을 하는데 그때조차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끓물에 데친 후에 충분히 우려내고 난 이후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상당히 맛이 좋아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 나물을 많이 이용을 해왔는데 된장국 끓여도 좋고요. 또 초무침을 해도 너무너무 맛이 좋은 그런 나물입니다. 자, 독은 곧 약이고 약은 곧 독이죠. 자, 이 코리친 성분이 우리 몸에 적절히 들어가게 되면 약이 되는 겁니다. 어떤 약이 되냐면 이 생약제명이 바로 망우초예요. 망우초, 이질망자의 근심우자, 근심을 잊게 하는 그러니까 우울증을 치료해주는 약재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봄철에 그 연할 때 이걸 이제 제독을 적절히 해서 우려내고 드시게 되면 상당히 기분이 좋아지는 우울증을 날려버리실 수 있는 그런 약으로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백합과죠. 백합과이기 때문에 속에 알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지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꽃이 너무너무 예쁘죠. 백합과 특유의 꽃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색깔은 주황색 아주 예쁜 큰 꽃이 달리는 식물이라서 전국적으로 많이 재배하고 뭐 가정에서도 꽃을 보기 위해서 또는 나물로 이용하기 위해서 많이 가꾸시기도 하는 그런 원예 식물이면서 나물이면서 약재로 사용되는 그런 식물입니다. 자, 원추리. 아이고, 아주 싱그럽죠? 하지만 코리친 성분, 독성 있다는 거 많이 많이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냥초 중독 사고의 50% 이상이 전부 다 원추리예요, 원추리. 이 원추리가 그 원흉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이용 방법만 알게 된다면 아주 맛있는 나물로, 약초로, 화초로 이용하실 수 있는 원추리 소개 드리면서 이동하겠습니다.